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. 저 오늘은 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걸세오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, 바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뭐 있네. 계단 올라오니까 억센가 뭔가 쫙 있어요. 와, 멋지다. 억센지 갈대인지 너무 멋지네. 나무가 있어서. 아, 길도 예쁘지만 이 옆에 있는 나무도 되게 예쁘다. 와, 최고인데 최고? 길도 예쁜데 나무도 예뻐. 전망대 올라왔습니다. 야, 전망대 올라오는 게뭐 이런 거 있네? 기와 같은 거? 여기다. 와, 이렇게 촥 펼쳐진 제주도의 그 모습. 와. 하우스 진짜 많다. 그런데 하우스가 너무 많은데? 맵지 않고 딱 좋다. 여기가 계란. 양배추랑 양파랑 버섯만 들어갔는데 괜찮다. 달고 맛있다. 이거 이 반찬은 거의 장수 반찬이야. 장수 100살까지 삭혀. 또 맛있고. 이쪽에 무밭띠 무다 가져갔더라고. 오늘도 하루 종일 주간보에서 쭉 센터에서 말했어요? 요즘도 간식 줘요? 콩두수 그딴 걸로 우유 줘.
내일은 저 복지관 갔다 와야 돼. 내일은 복지관 간다고 해서 엄마 내가 등교 시킬까? 저번처럼 2만원어치 공짜로 2만원어치 공짜로 뭐 물건 갖고 와도 된다고. 그냥 내일 아침에 갔다 와야 돼. 뭐 파산이에요. 국이 매운가? 나는 맵지 않습니다. 반찬도 맵지 않을까? 반찬은 설탕을 넣거나 맵지 않을까? 설탕 안 났으면 매울 건데요.